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6.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경산과 칠곡, 구미, 안동, 경주, 울진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30도, 경북은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차차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다가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 경북 북부는 15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기상단은 이번 비가 내리고 난 뒤 불볕 따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을 텐데요. 홀로 어린 손녀를 키우는 중년의 할아버지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9살 정재목 씨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5살 손녀 은하의 머리를 묶어주고 도시락이며 알림장을 가방에 넣어 어린이집에 갈 채비를 합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큰 은하는 할아버지의 서툰 손길이 불편해도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만나 은하를 낳은 정 씨 아들과 엄마는 연락이 끊겨버렸고 은하는 할아버지를 아빠로 알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좀 아니까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고 한 번씩 좀 안타깝죠. 조금.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은하를 더 잘 키우고 싶지만 곧 계약이 끝나면 월세방을 옮겨야 하는데 사정이 빠듯해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잔디 심는 일을 하느라 어린 손녀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게 무엇보다 가슴 아픕니다. 제일 걱정이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뭐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 일은 해야 먹고 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지. 연락이 끊긴 은하의 부모가 방송을 보고 꼭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할아버지 아빠 정재목 씨. 어린 손녀에게 조금이나마 더 크고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싶은 소망을 의지삼아 현실의 무게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린 고기, 치어를 방류하는 양식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24시간 비상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기도 힘든 데다 자금난이 심해져서 새로 사다 넣을 치어 비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 피해로 출하가 끊긴 양식장. 큼지막한 출하용 고기가 아니라 7cm 안팎의 치어를 수조차로 연신 옮겨 씻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적조로 죽기 전에 마리당 1,580원의 입식비라도 받고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치어는 성어에 비해 적조에 더욱 취약해 관리가 힘들고 한 달 가까운 적조 피해로 자금난이 심해져 버티는 것도 한계에 온 겁니다. 자금 회전 측면에서 빨리 일을 하고 가을에 지나가면은 또 다른 고기를 입식을 시켜가지고 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처리를. 이렇게 적조 때문에 방류한 고기는 포항 지역 6개 양식장에 강도다리 치어 25만 마리입니다. 올해 적조는 다음 달까지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양식어민들의 치어 방류 신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식어민들께서는 방류 사업에 적극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경북 동해안의 적조 피해는 26개 양식장에서 어패류 130만 마리, 시가 50억 원어치가 넘어섰고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지난 1995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는 이번 주 들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고밀도의 적조띠가 여전히 넓게 분포해 양식장들은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경부 대구 경전선의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합니다. 예매일은 추석 이틀 전인 다음 달 17일부터 일요일인 22일까지며 예약은 1인당 12장, 회당 6장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예약은 오는 27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역 대리점 예매는 오는 28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고 이 시간 동안은 ARS 철도 고객센터 스마트폰 자동 발매기 운영이 일시 중지됩니다. 대구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한 6억 8천만 달러를, 수입은 1.3%가 감소한 3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수출 감소세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된 것입니다. 대구의 수출은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가 14% 늘었지만 폴리에스터 직물 수출이 20.8% 감소하는 등 섬유류 수출이 부진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도정 현안 현지 확인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음 달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